오늘 우리 반에 전학생이 있다. 들어와. 때마침 전학생이 들어와요. 별빛이 내린다.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. 이는 여름이 왔어요. 민희와 새누니는 체육 시간이 끝나고 매우 지쳐 있어요. 민희는 자신의 땀 냄새가 낯설어요. 가자. 조용 조용 조용. 오늘 우리 반에 전학생이 있다. 들어와. 때마침 전학생이 들어와요. 영앤 큐티토렌 핸섬 인간 포카리가 따로 없어요. 전학생과 눈이 마주쳤어요. 안녕, 난 탁이라고 해. 만나서 반가워. 민희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. 콜링 일러브예요. 민희야. 민희야. 뭐해? 누구 보는 거야? 전학생? 너 전학생이 마음에 들어? 새누니는 오늘도 눈치가 지지리도 없어요. 이리 와봐, 민희. 아, 싫어. 아 싫어! 아 싫어! 아 내가 도와줄게! 아 싫어! 아, 아 싫어! 아차! 민희가 탁위에 무릎에 앉고 말았어요. 그래서 산섬이 호수예요. 땀 냄새나는 체육복에는 코튼 향의 데메테르 페이크 런드리를 칙칙 뿌려줘요. 탈취 효과가 탁월해서 가스턱한 듯 보송보송한 체육복으로 다시 태어나요. 만약 내 몸에 향수를 저장하길 원한다면 향기 미술관의 누아르 피치가 찰떡이에요. 한 번만 뿌려도 생 복숭아로 탈바꿈 되니 옆 친구가 깨물어도 놀라지 말아요. 지속력도 좋아 야자가 끝날 때까지 향기로워요. 발전의 날이 왔어요. 민희는 체육 시간이 끝나자마자 자리로 돌아와 섬유 향수를 뿌려요. 때마침 타기가 들어와요. 민희는 선풍기를 틀 각을 재요. 지금이에요. 나랑 같은 향수잖아. 둘 사이의 기류가 심상치 않아요. 팝콘 각이에요. 나랑 같은 향수잖아.